날씨는 대단하다 진짜. 지구의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를 유지하는 데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생존 위협이 이어지자 자치구 의원들의 과반수는 화성지구 프로젝트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오빠 굿모닝! 발투 안녕! 안녕 미나, 좋은 아침입니다. 야, 너 몇 시인데 지금 일어나냐? 아 뭐, 왜 또 보자마자 10이야? 너 오늘 화성 가는 날이잖아. 위에 날씨 확인해봤어? 모래바람 심하게 불더라. 알투. 화성에 잘 갈 수 있을지 걱정이야. 너를 먼저 보내게 돼서 나도 걱정이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하도시에서 살 수 없는 거잖아. 우리 미나 씩씩하니까 잘 도착해서 기다릴 거랍니다. 몰라.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만 없었다면 화성에 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알투, 지구가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코드 입력, 기후변화 원인. 현재 타임라인은 2010년대 후반입니다. 이 시기는 전 세계가 폭염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시기로서 산업화 이후 지구의 온도가 약 1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생태계는 물론 산업, 경제, 생활양식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상기후가 이렇게 급격히 일어났던 이유는 뭐야? 아니, 그거보다 먼저 기후가 뭔지 설명 좀 해줘. 기후란 특정 지역에서 긴 시간 동안 나타난 평균적인 기상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란 건데요. 기후변화란 이 기후 시스템 속에서 긴 시간 동안 평균 상태를 유지해오던 기상현상이 점차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 원인은 지구의 온난화였습니다. 태양에너지의 변화로 인한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즉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지구를 감싸 온실처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부르는 이러한 현상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친 온실효과로 인해 이상이 생긴 기후시스템은 평균적인 상태로 돌아오기 힘들었습니다. 평균적인 상태로 돌아오기 힘들었다.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방출을 줄였다 해도 수십 년간 온난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섭다. 대체 이렇게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요인이 뭐야?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 좀 해봐. 온실가스를 만드는 요인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로 인해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단기간에 회복되기 힘든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북극 해빙의 연평균 면적은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79년 이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점차 소멸했습니다. 지구에 이렇게 큰 얼음 덩어리가 존재했었다니. 전문가들은 빙하가 녹아 해수면의 고도가 상승하여 작은 섬들을 비롯해 고도가 낮은 도시들이 침수 위기에 처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물 부족 사태가 벌어졌어요. 극심한 가뭄으로 사막화가 진행된 곳도 늘어났습니다.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두 배에 달하는 기온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짜? 이 그래프를 좀 봐. 한반도의 폭염, 열대야, 집중호우 등 극한 기후현상은 강도가 세졌을 뿐 아니라 발생 빈도 또한 잦아진 걸 볼 수 있었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기온은 꾸준히 올라 남한 대부분의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건지 몰랐어. 알투, 그러면 지구 기온을 낮추려는 노력은 없었어? 21세기 초,
인류의 조상들은 온실 효과를 과하게 일으키는 원인을 줄이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IPCC를 만들었으며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많은 실천을 지속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류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현재와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구기온을 1도씨 낮추려는 노력은 계속되었어요. 먼저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을 면밀히 감시했어요. 온실가스 등을 실시간 감시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소를 운영했고 연간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와 증가량이 전 세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농도와 기후변화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미래기후 전망 정보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될수록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어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해석해보면 우리 조상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을 수 있었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전망은 과학적 한계로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래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였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샤워를 할 때 걸리는 시간을 10분이라고 가정할 때 이 물을 데우는 데는 약 1.8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요. 샤워 시간을 5분으로 줄이면 0.9kg의 이산화탄소를 절약하는 셈이죠. 타임 오버. 미나, 이제 화성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이제 가야 하는구나. 오빠, 오빠가 먼저 가라. 무슨 소리야? 빨리 가. 아, 오빠. 빨리 가.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나 혼자 가기 싫단 말이야. 빨리 가. 혼자 가기 무섭단 말이야. 오빠. 아, 오빠. 아, 싫어. 싫단 말이야. 야, 야, 알바 간다며 일어나. 여기 어디야? 화성? 화성 같은 소리 하네. 아유, 이 화성아. 빨리 알바나 가. 어? 여기 어디야? 어? 나 화성 안 가도 돼? 뭔 소리야? 고마워, 오빠. 그래, 좋잖아. 아유. 놓치지 마세요. 1도 낮출 수 있는 타이밍은 바로 지금. 잊지 마세요. 내일의 지구를 위해 기후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당신. 1도의 기적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